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드디어 아레나 9가 나왔습니다. 아레나 9가 등장을 했고요. 아레나 9 같은 경우 등장은 했는데 카드는 하나밖에 공개가 안 됐어요. 다트 고블린 하나밖에 공개가 안 됐고 나머지 카드들은 나중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다트 고블린을 뽑기 위해서 상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통나무하고 프린세스 두 개 다 아직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트 고블린을 뽑으면서 슈퍼 마법 상자를 까서 이것들까지 같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돼 있는 거는 14,000 보석인데 3개 깔 수 있습니다. 네. 3개밖에 못 까네요. 그렇게 많이 깔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럼 바로 까보도록 하죠. 바로 한번 슈퍼 마법 상자 3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골드 다트 고블린. 아 바로 나왔죠. 화살 파볼 창고블린 법사 복제 마법 마녀. 일단 전설은 안 떴고요. 한 번 더 골드 화살 대포 바바리아 임페. 아 임페 안 쓰는데. 아 다트 고블린 87개. 아 해골군대. 아 해골군대 20 좋죠. 아 아 나 나무꾼 필요 없는데. 이거 나무꾼 언젠가 쓸 일 있겠죠? 일단 2렙에서 하나 더 추가. 일단 해골군대 23개는 굉장히 좋네요. 제가 해골 덱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해골군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범용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랩 못 찍어가지고 못 쓰고 있었는데 쓸 수 있겠네요. 이제 골드 아 자연 대골 하나 미리 백화 삼총사 다트 고블린 73개 아이스피릿 어 좋았고요. 아, 팩 안 쓰는데 제발 전설. 아! 아 얼법은 나쁘지 않아요. 아 얼법 2렙으로 만족합시다. 아 통나무하고 프린세스 좀 뜨길 바랬는데. 아 그리고 여기 다트 고블린이 지금 신규 카드로 등장해서 150 보석으로 1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스택을 사시고요. 뾰로롱 그냥 매진. 이렇게 되면 지금 다트 고블린이 아 희귀 카드네요. 레벨 2렙 희귀 카드면 7레벨 시켜줘야 되니까 돈이 없을 것 같은데. 5레 6레 아 7레벨이네요. 7레까지 딱 만들었네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 두 개야 진짜 프린세스는 안 떠도 통나무는 제가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2코스트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좋아서 좀 써보고 싶은데 제 취향에 딱 맞는 카드라서. 일단은 다트 고블린을 한번 넣어 써보죠. 원래 제가 쓰던 볼무빙 덱에다가 일단 해골군대 업그레이드하고 어 이 다음 올해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네요. 오 많이 떴네. 볼무빙에다가 아처를 빼고 다트 고블린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트 고블린이 초당 피해량이 132에 체력은 216. 아처에 비해서 상위 호환까지는 아닌 것 같아. 사거리는 월등히 길죠? 6.5이기 때문에 사거리는 월등히 긴데 나머지 체력이나 딜링적인 측면에서는 다트 고블린이 약간 안 좋네요.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죠. 볼무빙에 아처를 빼고 다트 고블린을 넣어서 한번 3300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판 다트 고블린을 먼저. 아 다트 고블린 약간 수비형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다른 골랜드 다른 이런 고블린들하고 똑같이 일단 해골무덤 프린세스. 아 감 번개가 있네요. 메밀로 어그로 끌고 이렇게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감전으로 안 끊을게요. 그냥 주는 걸로 하죠. 이게 사거리가 여기서 견제가 아 어 되네요.
6.5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아, 매미 8렙 매미한테 한 방에 죽네요. 7렙인데. 체력이 거의 종이짱이네. 일단 무덤. 로자. 매미까지 넣었죠. 얼굴은 넣지 말고. 아, 이렇게 되면 내 볼로만 없어지겠는데. 보기 전에 얼굴로 어그로 끌고 타투. 오케이, 프린세스 지우고. 와, 한 방에 죽으니까 탱커가 있어야겠네요, 얘 앞에는. 아니면 그냥 수비용 도로만 쓰면 될 것 같고. 얼음 마법 준비, 바바리안. 프린세스까지 같이. 아, 제발! 아, 한 마리가 살아있는데 좀 애매한데. 일단 그래도 타워 딜 조금 들어가는데 감전. 해골 무덤까지 쓰죠. 얼굴 어그로 매미 감전. 얘가 번개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죠. 감전 들어오겠죠? 불러 매미 감전. 아, 번개 아프다. 다트 넣어서 감전 빠졌고. 그렇게 되면 다트 고블린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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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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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넣었다. 30초. 헬벌 무덤. 번개 먼저. 매미. 아, 이러면 또 감전 들어오겠죠? 아, 감전이 번개 들어오겠죠? 10 남았어. 아! 에헤이. 번개 감전까지 맞으면서. 졌네요. 두 번째. 일단 첫 판이 졌고 두 번째 판. 아처를 놔둔 게 아니고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오네요. 그러면 우측으로 매미까지. 파이어 스피릿인 다트 고블린으로 되려나? 제발. 엥, 안되네요. 아차한테 먼저 어그로 끌려서 바로 무덤 들어갈게요. 금전 딜렉 감전 3000. 제가 코스트가 많이 빠졌죠? 들어올 거예요 이젠. 뭐 나올라나? 일단은 일렉 감전 아처까지 맞고 스파키. 일단은 해골 무덤으로 조금 시간만 끌게요. 아, 로자 다트 고블린 반대쪽에. 좋았어. 이번엔 막았네요. 사거리가 6.5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프린세스처럼 반대쪽에 나서 어그로 그런 식으로. 9렙이니까 한 대 맞겠죠 이거? 아, 아니다, 안 맞겠죠? 네. 들어갈게요 그냥. 감전은 있을 거고 1렙. 어? 이렇게 되면 그냥 얼릴게요. 저 감전 안 쓰겠습니다. 얘 감전 쓸 거야. 안 써? 안 써? 안 써? 어? 감전 안 써? 썼다. 감전까지 썼어요. 이 다음 이제 스파키 들어올 타이밍 뒤에 뽑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니면 로자 바로 나오든지. 매미 아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가 안 들어오네요. 코스 아끼네. 아, 나 반대쪽에. 반대쪽으로 오자. 괜찮아요. 여기 5코스 써고 그러면 별로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어. 어? 잠깐만. 가버렸어요 걔가. 그렇게 들어갈게요. 하트 뽑아라. 걸릴게요. 86 일단 감전 한방. 아오 예. 깔끔하다. 깔끔했어. 아 깔끔했어. 다음 터 세 번째 판. 일단은 1승 1패. 해골 무덤. 무덤 넣을까 바로? 앙! 감전 다트 C 혹, 혹, 혹. 잘못 났어. 사거리가 긴데 너무 가까이 났어. 해골 어그로 끌게 만들고 뒤에 다트 고글린 것 같고 약간 가면서 얘가 어그로 끌고 한 두 대 정도 더 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파볼? 그럼 들어가죠. 일단은 파볼 있는 거 맞고 수비 영웅 나올 거야. 갓골군데 엘바. 엘바 덱이야. 엘바 덱이면 볼러를 써야겠죠. 갓골 우리 얼음 골렘에서 어그로 끄시고 볼러 있으면 한 대도 안 맞고. 오케이 볼러가 안 돼 맞고. 뒤에 다트 고블린 놓고 감전 한방 평 톡톡톡. 또 수비용 나올 거야. 갓골 군대는 없을 거고. 로자 어? 이거는 제가 그렇게 손해 아니죠? 맞으면 한 1500까지는 깎일 것 같은데 파볼까지. 감전 한 대. 아! 한 대 쳤다. 매미 한 대면 많이 들어가지. 일단은 얼음 골렘 후속타로 바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단 공격 안 들어갈게요. 그럼 나도 일단 얼음 골렘 그리고 다트 고블린. 오케이. 아 위에다가 감전 박을 걸 그랬나? 그래도 오구죠? 볼러 해골 무덤 어그로. 아! 좀 늦었다. 매미 파볼이 있을 테니까 일단 체력 좀 아껴야 돼. 제발 한 방 더. 아! 파볼 바꾼 살 수 있어. 이 다음 파볼의 문제니까 공격 들어가죠. 어차피 저거는 파볼 다음 턴 오면 날아가거든요. 어차피 날아가. 이걸 날아올 거예요. 엘바 오른쪽 치겠다는 거야. 아 제발 여기 어그로. 아 엘바한테 많이 쳐봤는데. 일단 그래도 본체 많이 쳤죠? 킹타워 많이 쳤어. 킹타워 천도 안 남았어. 어? 바로 들어가도 된다 이거. 그냥 얼리면? 욕먹으라 그래. 130? 감전 한방 치면 된다. 수고요. 3크라운! 3크라운 땄네요. 이렇게 일단은 총 2승 1패로 마무리를 했고요. 아 밑에 이거 뽑고 싶었는데 프린세스 말고 통나무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그 제가 지금 아레나 10 올라오고 나서 이 아레나 10 올라오고 축하해주는 그 상자 있잖아요. 그 전설 상자하고 주는 거 그 1달러인가? 2달러인가? 하여튼 살 수 있는 그거를 아직 안 샀거든요.
그게 안 사고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주말인가? 그게 돌아오는 때가 언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거 사고 지금 상자도 모으고 있는데 이거 자이언트 상자 일단은 그리고 마법 상자 모았기 때문에 슈퍼 아니 영웅 상자 전설 상자 두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상자 다 까면서 아레나 10까지 까고 그때 상자 추가로 아레나 10 봐봐야 슈마상 더 몇 개 더 까가지고 이 통나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